여기 있다. 따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릉 삐. 네, 아야사토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 뭔가 달달한 느낌. 아? 아, 체일 언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만이야. 미안, 최근에 좀 바빴거든. 어때? 잘 지내? 정말이지, 귀여운 동생을 아주 내버려두고 말이야. 너무해! 라는 건 농담이고. 괜찮아, 잘 있어. 이제 익숙해졌거든, 혼자 사는 거. 뭔가 슬픈 동생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고마워. 저기, 실은 조금 부탁할 게 있어. 아, 알았다. 또 증거폰을 맡아달란 거지? 그런 것이지? 잘 아는구나. 이번 사건 조금 일이 커질 것 같아. 재판날까지 근처에 두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헤? 그래서 이번엔 뭐야? 탁상시계야. 띵띵띵? 시계? 생각하는 사람 모양인데? 세상에나, 이게 말도 해. 너 좋아하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뭐야, 또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후후후, 미안. 아, 근데 지금 이 시계 말을 할 수 없었지. 에, 어째서? 재미없게. 방금 전에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대신에 서류가 들어있어. 오, 서류. 이런 거 뭔가 중요할 것 같죠? 서류. 시계 안에 서류. 서류? 그게 증거품이야? 왠지 이야기가 지루해지네. 그럼 오늘 밤 9시쯤 사무소에 와줄 수 있어? 다음 재판 준비를 아마 그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 언니, 또 뭔가 만나는 거 사줘야 해? 아, 이 친구도 나라처럼 먹는 거 좋아해요. 아, 라면이 좋겠다. 라면. 그래, 알겠어. 그럼 항상 가던 그 가게에 가자. 오, 아싸, 약속이야. 그럼 언니, 좀 이따 봐. 기다릴게, 마요이. 아, 마요이. 이름이 마요이예요. 이름 뭔가 귀여워, 마요이. 참치마요 같은 느낌. 삼삐.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27분. 아, 아침부터 라면. 아니다, 나 저녁에 먹는다 그랬지? 응? 봐봐. 9월 5일 오후 8시 57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뿅뿅뿅. 그럼 미스, 아, 나쁜 사람인 것 같죠? 왠지 느낌이. 그럼 미스 치로 내놓으시지, 서류를. 미안하지만 넘겨줄 수 없어요. 여기에는 없거든요. 미스 치로 부들부들부들 거짓말이 서툴구만. 당연히 있잖아, 거기에. 서류를 집어삼킨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그걸. 하하, don't you know? 모르겠나? 이분도 영어 잘하시네요. 난 말이야, 정보를 모으는 게 직업이라고. 방심했군요. 흥!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한 가지 당신 약속해야만 할 게 있거든. 이터널 사일런스, 영원한 침묵의 말이야. 오. 띠용! 완전 범인같이 생겼는데. 고 낙하. 9월 5일 오후 9시 8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너무 늦어버렸다. 이상하네, 소장님 벌써 집에 가셨나? 소장님 퇴근? 동생이 놀러오니까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니. 점점점. 뭐지? 이 냄새. 피. 치로씨 소장실인가? 가봐야겠다, 얼른. 빨리. 피 냄새다. 띵띵띵. 띵띵, 흐흐.
뿅뿅 언니. 누군가 있다. 뿅. 소소소소. 소장님. 돈. 뿅뿅뿅. 치이로, 치이로. 기절한 소녀를 사무실 소파에 눕혀놓고, 어! 기절했나봐요, 아까 그 친구. 나는 소장님 곁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어, 소장님. 소장님의 몸에는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다. 소장님 따끈따끈해요, 지금. 어깨를 감싸는 손을 통해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따끈따끈 소장님! 하지만 그 온기는 급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 손에서 사라져갔다. 아프다. 소장님. 뭔가 사건 현장이니까 조사해야겠죠?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조사하려면 아무것도 없군요. 아, 이걸로 움직일 수 있고. 아하. 따끈따끈 찐빵이라고요? 소장님의 찐빵이라고요? 찐빵이라니. 크고 작은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다. 뭔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죠? 이게 이렇게 와장창 됐으니까요. 아마도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였던 것 같다. 와장창 됐어. 아, 이거 조사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오, 좋은 거. 여기도 소장님 찐빵 먹고 싶다고요, 여러분? 맙소사, 이 심각한 상황에 찐빵이라니. 바라보는 것조차 괴롭지만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 어? 머리를 맞았어요. 아 맞아. 아까 그 생각하는 사람 같은 어떤 이렇게 뭐 빙 이렇게 맞았어요. 그쵸? 아마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떨어져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 흉기인가? 그럴 수 있죠. 증거품 생각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흉기. 원래는 시계인데 아무리 봐도 장식품이다. 친구 야하리가 만들었다. 야하리가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소장님 몸 주변에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방 안쪽에서 조각인가? 증거품 유리 조각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산산 조각, 산산 조각이 있다. 그 밖에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점점점. 응? 지유 씨의 몸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이런 거 중요해요. 뭐지? 이거. 띠용. 작은 종이 조각에 피로 글자가 적혀있다. 마요이 로군. 지로씨가 쓴 걸까? 참고로 이 종이 조각은 백화점 영수증이며 어제 발행된 것이다. 오, 증거품 영수증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피로 글자가 적혀있다. 뒷면은 백화점 영수증 같다. 마요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어? 그럼 더 안 해도 되나요? 경찰에 알려야지. 그리고 그 여자애도 마음에 걸리는군. 그러면은 전화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아무것도 없구나. 전화 같은 거 어떻게 하지? 아, 이동? 여기밖에 갈 수 없는데. 그 여자애는 어디에? 어? 도망갔나? 설마 도망쳐버렸나? 호잉. 아, 여깄다. 우왓. 후. 놀랬잖아. 응. 저기 말이야, 이름 가르쳐주지 않을래? 띵띵띵. 괜찮아, 난 이 사무소 사람이야. 응,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마요이 아야사토 마요이. 아야사토 마요이. 마요이라니! 지로씨가 남긴 메모는 이 아이에 대한 건가? 잠시 이 아이에게 그 영수증을 제시해보자! 아, 법정에서 익힌 테크닉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제시한다! 나라 때문에 글자가 보이시나요? 여기 제시한다가 있어요. 응. 이것을 보라! 이것을 보거라! 지로씨가 죽기 전에 스스로의 피로 메시지를, 다잉 메시지,
영수 좀 뒤쪽에 말이야. 띠용. 아, 내 이름 어째서 언니가 진정해. 어째서 언니가 나를 그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줘. 어쨌든 빨리 경찰을 부르자. 경찰 어떻게 부르자? 얜 핸드폰도 없네. 핸드폰도 없는 것이야. 이동. 화장실. 아, 저기 전환기. 저거. 아, 역시나. 야하리. 맞아. 우선 경찰이 알려야지. 진작에 알려야지. 진작에. 띠용? 이 전화기 이상하고. 소화기 쪽 나사가 몇 개 풀려있어. 그음. 어떤 작업을 하던 중에 그만둔 것 같은데! 날카로운. 띠용, 여기에요! 빨리 와봐요! 경찰 아저씨! 뭐야? 창 너머에서 비명 소리가! 허어! 누가 보고 있었어요! 띠용! 이쪽을 보고 있잖아! 소화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전화기. 어, 더 이상 할 게 없나? 아닌 게 좋겠다. 조사를 해볼까요? 국민사무소 장부. 버리는 괜찮은 모양이다. 다행이네요. 이것은 평범한 사무실 용 책상. 의뢰인도 이용하는 가구에 있는 돈을 많이 쓰고 자신이 사용하는 건 심플하게. 그것이 소장님의 방침이다. 오,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조금 의외인 점은 소장님이 기계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 컴퓨터도 거의 전자우편 전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군요. 아주 오래된 모델을 거저 받아온 거라고 한다. 오호, 알뜰한 소장님이네요. 알뜰한 소장님. 아, 의자가 왜 넘어져 있을까요? 소장님의 의자다. 기능 중시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편안하다. 뭐죠? 이게 다인가? 그러면 돌아가서 법정으로 갈까요? 아, 법정으로 못 가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동. 법률사무소? 삐뽀. 띠용. 저, 경찰차다. 이쪽으로 오는가 보군. 꼼짝마, 경찰이다. 경찰 왔어요. 헉! 경찰 아저씨인가 봐요. 본인은 형사과에 이 토노 코끼리 이 토노 코끼리라는 자인다. 코끼리, 이 토노 코끼리. 이상한 이름이군. 정말이냐면 이 빌딩스 건너편의 호텔 주소객으로부터 자리를 목격했던 신고가 들어와서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했나봐요. 그쵸? 그런가? 아마 그 여자겠지. 저 핑크 언니가 코끼리 아저씨를 불러왔어요. 하여튼 당신들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에고에요. 핑바요이다. 설마 이 아이가? 맞아요. 다 일단 의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우와우. 코끼리 소리네요. 역시 코끼리 아저씨였어. 잠깐 괜찮겠습니까? 나? 별명이 코끼리 아님? 그러니까요. 코끼리. 어, 나라 저는 프랑스 인민입니다. 봉주. 꺅! 이 마요이라는 문자에 혹시 집히는 거 넣었습니까? 띠용. 아, 저기 그거. 제 이름. 뭐라고죠? 진짜 코끼리같이 말해요, 이 아저씨.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로적으로 메모인다. 숨을 거두기 직전 범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제가 아니... 이거 아주 결정적입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뿌뿌 코끼리. 에네? 어떡해. 지루씨의 동생 마요 양은 긴급 체포되었다. 코끼리 아저씨가 데려갔어요. 나도 조사를 받았고 불려난 것은 새벽녘이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유치장의 면회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곧바로 마요이를 만나러 갔다. 9월 6일 오전 9시 7분 유치장 면회실. 시간 같은 것도 잘 봐둬야겠어요. 마요이
완전히 범인 취급을 받나 보리군. 말로이 표정이 안 좋아요. 아, 그때 변호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왜 이렇게 신나! 나로도 너무 신나 있는데요? 안녕! 불쌍하게도 무척 지쳐있는 모양이다. 저기. 아저씨가 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건가요? 그건 사양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너한테 달렸어! 너무한데요?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힘을 북돋아줘야지. 그럼요. 아, 물론 내가 맡겠어. 그러니 힘을 내! 그런가요? 어째서야 더 슬픈 얼굴이 되었다! 아, 왜 믿어주지 않는 것이야? 어라, 왜 그러지? 내가 맡으면 불안한가? 어차피 믿어줄 리 없다는 거 알아요. 흐흐흐흐 저를 그때 변호사님의 눈은 범인이다라는 눈이었어요. 아, 들켰다. 그녀를 봤을 때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나?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응. 아,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도. 그리고 저도 들은 적 있거든요. 뭐를? 실은 이전에 언니하고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내 부하의 첫 무대였어. 와,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 이건 정말이지 여러 의미에서 엄청난 소동이었어. 솔직히 위험했어. 이런 건 오랜만이야. 아, 그랬구나. 형편없는 부하인 모양이네. 에이, 왜 형편없다고요? 아니, 그는 천재야. 오, 한마디로 공포의 트집남이라고 해야 할까? 그에게 부족한 건 그래, 경험뿐이야. 응.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해 볼까? 그건 말이야, 마요이. 지금은 아직 안 돼.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 무죄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 씨가 됐어요, 그쵸? 라던걸요. 점점점점. 아, 미미 미안해요. 실례되는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야, 사실이니까. 그럼 사실이니까. 근데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지희로 씨를 그렇게 만든 녀석을 생각하며 부들부들부들부들 씨씨. 점점점. 변호사님, 더 이야기해볼까요? 위로라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마요이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봐야겠어요. 아,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늦게 오신 분들도 다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역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것인데. 네?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이거 뭔가 너무 실내 아니에요, 이런 건? 패션 지적을 하다니. 아, 이거요? 이건 견습 중인 수행자가 입는 일종의 의복이에요. 견습 수행자 하는 일이 대체 뭐길래? 아, 저 그렇게 수상한 애 아니에요. 그냥 영매사예요. 완전 평범하지 않은데? 수행 중인 영매사. 이미 충분히 수상해. 그러니까요. 영매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요. 넌 수행 중이구나. 그 영매사 수행 말이야. 네, 맞아요. 아야사토 집안은 매우 영력이 강한 집안이고, 특히 여성은, 저기, 잠깐만! 아야사토 집안? 이라는 건, 시로 씨도? 물론이죠. 커리어우먼 아닌가요? 캐리어우먼이 맞는 건가? 캐리어우먼은 여행 갈때 갖고 가는 것인데. 캐리어우먼이 될 거야, 라며 갑자기 하산했지만요. 응. 언니의 영역은 정말이지 보통이 아니었어요. 몰랐군. 그치, 이러시다. 응? 와, 응? 라만승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역전재판 뭔가 라만승아님 후원 스토리 5,000원 위주의 게임이라 감사합니다. 나라가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신가요? 끝까지 봐주세요! 오이! 응? 잠깐. 왜 그러세요? 진짜 영매사인 거지? 네, 아직 수행 중이지만. 그럼
지로 씨의 혼을 불러내면 되잖아. 오! 본인에게 직접 누구에게 죽은 건지 들어보자. 띠용. 미안해요. 아무래도 수행 중이다 보니 그런 엄청난 일은 아직 되긴 설레절레. 에고고, 쉽게 일이 풀릴 리 없지. 사건 당일, 네,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래? 이제 또 뭔가 신문 같은, 아니 신문이 아니고 조사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맞아요, 통화를 했죠? 이번 재판에 증거품을 맡아줬으면 해, 라고요. 증거품? 네! 생각하는 사람의 시계! 야하리가 만든 그 시계로군! 근데 어째서 그런 것이 증거품일까? 뭐라고 했더라? 점점점점. 아! 맞다! 괜찮으시면 그때 언니가 한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어? 들을 수 있어? 아디다다. 어? 들을 수 있어? 네! 저기 제 핸드폰에 그때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구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요. 그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대화 말인데 어서 들어보자! 네! 어라? 맞다, 전화기. 그 형사님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 이 코끼리 아저씨! 아, 코끼리 아저씨 때문에! 미안해요. 남의 폰을 가지고 가더니. 아, 그랬군. 그거야, 그렇겠지. 알았어. 나중에 이토노코 형사를 만나면 물어볼게. 그럼 잊지 않도록 메모를 할게요. 응. 아, 고마워. 마요이의 메모. 내 핸드폰에는 언니와 이야기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저기. 어? 왜 그래? 죄송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뿅. 이 메모. 뛰어난 변호사분의. 아니네. 이 메모. 뛰어난 변호사분의 주소예요. 옛날에 언니가 적어준 거예요. 오, 누군가 지원군. 난처할 때는 이분에게 부탁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괜찮다면 변호를 부탁해볼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 나로도로는 부족한 건가. 어쩌지? 부탁을 일단 들어줘야겠죠? 응, 그래, 부탁해볼게. 응. 정말 고맙습니다. 제겐 달리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네 앞에 나도 사람인데. 아, 띠용. 그러고 보니 부모님은 띠용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점점. 아, 미비안. 응, 내게 맡겨줘. 부탁드려요. 내일 10시부터예요 뭐, 뭐라고? 내 내일? 네. 만일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려고? 그때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올 거래요. 그게 언제지? 오늘 4시까지 기다려준대요. 면접 시간이 끝날 때로군. 이제 시간이 없어! 알았어, 또 올게. 이거 안 물어봤죠? 사건이 있었던 날의 일을 듣고 싶어. 기억하고 싶진 않겠다. 기억하고 싶진 않겠지만 부탁할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새는 그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날 아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재판의 증거품. 아, 이거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아하, 다 봤네요. 그러면 그쵸? 9시쯤에, 아, 요건 안 봤던 것 같아요. 9시쯤에 도착.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피냄새가 나서 그리고 언니가 그래 이제 됐어. 고마워. 9시에 왔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돌아가도 되겠죠? 어디로 가면 되려나? 아, 맞아요. 아까 그 변호사님한테 가봐야겠죠? 꼬시카게 법률사무소? 여긴가 봐요. 가보겠습니다. 꼬시카게 법률사무소.
숙소 담당자에 의하면 선생님은 외출 중인 모양이다. 흠, 어떡하죠? 큰일이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른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면 사무소도 대단해지는구나. 와, 대단해, 대단해. 뭐, 다음에 또 와볼까? 어디 가야 되죠? 딱히 할 것도 없는데, 나루오도. 아, 조사해볼까요? 응. 비 조사해봐야겠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응. 손님용 테이블. 고급스러운 흑당 케이스와 순금 라이터인가? 오, 엄청 부자 변호사님. 뭔지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비쌀 것이다. 훔쳐가면 안 돼, 나루오도. 최고급 관엽식물.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싸겠지. 그쵸, 비싸겠죠? 그리고 카페트는 아니고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데 저 그림. 정신 사나워질 정도로 현란한 유화다. 무슨 그림일까요? 가격도 틀림없이 현란하게 비쌀 것이다. 현란하게 비싼 그림? 짜잔. 그리고 아, 어떤 책들. 마호가니로 된 고급 책상에 비싸 보이는 책이 즐비하다. 근데 별로 읽은 듯한 적이 없네. 응, 그렇죠. 그리고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책상. 책상 볼게요. 마호가니로 된 호화스러운 책상이다. 얼굴이 다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있다. 재떨이요? 재떨이도 볼까요? 어? 재떨이 아까 봤는... 응. 오케이, 그러면 딱히 없는 것 같죠? 코끼리? 아, 코끼리 아닌가? 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동! 퇴근할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앗! 어, 어땠나요? 변호사 선생님은? 미안. 아직 만나지 못했죠. 절레절레. 그런가요? 그래, 가봐야지. 뛰어나다는 변호사분 사무소에. 다시 가야 되나요? 다시 가면 계시려나? 다시 가볼게요.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기사가 덜 된 걸까요? 특정 기록. 응, 아무것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장독대님.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돌아가서 어디? 돌아가서? 아야사토 법률사무소로 가볼까요, 다시? 9월 6일 모으시가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사무소는 경찰들로 가득하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봐요! 아! 코끼리 아저씨!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어? 분명 당신은 약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나루오도입니다. 그 녀석과 혼동하지 말라고! 아, 그랬나. 여튼 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후후. 아, 나라는 아직은 배고프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약발이라는... 약발이는 아마도 살인범 이름이었습니다. 녀석은 분명 무죄 판결을 받았을 텐데. 저기,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응, 코끼리 아저씨. 호랑말코? 호랑말코! 호랑말코 아니에요. 호랑말코 아닙니다. 이터노코 끼리, 이터노코 끼리. 정사였지요? 그렇습니다. 이터노코입니다. 근데 당신 사람 이름을 멋대로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토노코 끼리 아저씨예요. 본관은 이토노코 끼리 케이스케입니다. 응. 한 번만 더 본관을 이토노코라 부르면. 어이, 이토노코, 이거 좀 빨리 부탁해. 네네. 그, 금방 가겠습니다. 흉. 아, 어후. 분명 당신은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만. 용건이 있으면 어여 말씀하십시오. 이런, 날 마요이의 변호사로 생각하고 있잖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역시나. 아, 마요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기 마요이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아, 재판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죠?
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로 무려 미추루기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오, 미추루기. 응. 미추루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변호사라면 잘 알 것입니다. 어? 미추루기 검사. 미추루기 검사. 그렇습니다. 매추럭이라고요? 매추럭이. 미추루기 레이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설마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모른다. 물론 몰라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헐, 이런 변호사는 처음 본다. 20세에 검사가 되고 4년. 검찰청 조유의 천재라고 모를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매출하기가요?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그냥 모르는 척 했을 뿐이다. 이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냉혹한 남자. 매출하기! 뒷거래나 증거 조작, 위증을 강요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범죄에 대한 증오심 부들부들. 설마 이렇게 빨리 그와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는 치이로씨에 대해서. 치이로씨 부검은 했나요? 오, 이제 진짜 뭔가 변호사 같아요. 뭘입니까? 알고 싶습니까? 결과 점점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았음 합니다. 당신은 그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니 부검 보고서를 보여주겠습니다. 오, 증거품 부검 기록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오, 아야사토 치히로의 부검 기록. 사망 시각은 9월 5일 오전 9시. 둔기로 1회 맞아서 즉사. 오, 1탄하네. 세상에. 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코끼리 아저씨. 그러면 이동. 다시 여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안 계시네요? 응, 안 계셔. 유치장 다시. 나 이야기 가족에 대해서. 응, 저기 가족은 언니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모른다. 돌아가셨다는 건 아닌가?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아야사토의 여자들은 대대로 영매사로서 살아왔어요. 아야사토의 피는 강한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5년 전쯤에 저희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는 파멸했던 거예요. 파멸. 그리고 어머니는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언니는 변호사가 되겠어! 라고 말하고 산에서 내려갔어요. 아, 원래 산에서 살았군요. 띠용. 그럼 지금은 혼자서. 그래요, 이미 익숙해졌지만요. 게다가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 집안의 대가 끊기잖아요. 이 아이 쭉 외톨이였던 건가? 자연인이라고요? 자연인이었어. 소사. 그녀 어머니를 파멸시킨 남자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이상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 화제로 온통 따들썩했나봐요. 경찰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체포하고 싶었대요. 설마 그래서 영매를. 경찰의 설득으로 어머니는 피해자의 혼을 불렀죠. 흠, 대단하고. 그럼 사건은 해결되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응? 잠시 동안이라니. 어머니의 증언으로 체포된 남자는 무죄였던 거예요. 띠용. 이 일은 모두 극비리에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이걸 기사화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사기꾼이라고. 어머니는 온 나라에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랬구나. 점점점. 코나카. 코나카. 뭐, 코나카. 그 남자의 이름이에요. 언니에게 들었어요. 코나카.
그러면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이제는 어디로 가볼까요? 갈수있는곳이어디한번더가볼까요? 보자 여기는더이상할게없는것같아어맞다없죠그러면아야사토뭔가제시할게조사해볼까요그러면조사조사여기서조사응히로씨가좋아하던관엽식물이다이름은보통사람으로는기억조차할수없을정도로어려웠는데코르딜리네스트릭타입니다뭐지뭔목소리음흠히로씨의책상응부족한것은히로씨의모습뿐이다옛날영화의포스터다지로씨가처음으로눈물을흘린영화라고한다오다음에나도한번볼까지금이런생각을할때가아닌데흥뭔가찾아야해요법률관계어려운책이빽빽하게꽂혀있다놀랍게도지로씨는이책을전부다읽었다고한다창밖을한번볼까요흥내기분과는정반대로밖의날씨는너무나좋다눈앞에그호텔이보인다오호텔이있나봐요호텔이다응호텔호텔로갈수있나요호텔로못가는구나응응그렇군요어따아니겠죠응아니군요세이브할수있나아오케이일단여기까지는했으니까오케이오케이돌아가려면아아니요아니에요괜찮습니다그러면따오이거아니고이거는관리기가남았을까요뭐래하려나이제후이야기하는거아닌가어쩌다자꾸이게나다시우치장에가서제시제시아형사님하고별로얘기를안했으니까형사님한테가볼까요오케이제시제시어그러니까어아이거요마요이마요이마요이한테이런메모가있으니까이거한번보여줘볼게요형사님코끼리형사님은아직모를거예요저기아야사토마요이의핸드폰말인데요아본관이막고있습니다가능하다면돌려주셨으면합니다만이용수상한다으아어쩌지아정직하게어떡할까요여러분정직하게정직하게말하면어떻게말하는거죠사실그안에이게있다고일단세이브해놓고네세이브를해놓고요정직안돼정직하게말하면절대돌려주지않을거야어왜그러십니까아저기그게아시잖아요형사님아니요모르겠습니다눈치가없는스타일이군요그우천여인은저와의남친번호라든가달콤쌉싸름한비밀이가득담겨있다고요헛우리경찰우습게보면곤란한다미안하지만저장된번호는이미조사해보았습니다역시경찰마른대초군요뭐좋습니다돌려주겠습니다어차피수상한전화번호는없었으니말입니다오그렇군요조금된대화에대해서눈치채지못한모양이군어그렇군요마요이의핸드폰을돌려받았다그렇군요법정기록에서조금된대화를들을수있다어허그렇군요대강들을만한정보는다들은것같군아그럼더이상얘기할게없나요이제됐습니까네감사합니다슬슬가보겠습니다아그렇습니다당신에게하나말해두겠습니다아마지금부터그목격자를만나볼까오그런꿈꾸기가있는것같습니다만나도소용없습니다응목격자에게하지도않았는데요힝아이사람그러고보니그여자를잊고있었군
목격자 말입니까? 쇼치쿠메오 말입니다. 쇼치쿠미오. 유감이지만 공관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다 얘기해줬어요. 코끼리 아저씨가 이름이 쇼치쿠 우메요로군. 그 여성은 이미 집에 돌려보냈겠죠? 경찰이 얕보면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아직 저쪽 호텔에 있다는 거군. 오, 날카로운 추리. 후후, 역시 경찰은 대단하군요. 알면 됐습니다. 오, 좋아. 호텔에도 가보자. 요시, 호텔로 가요. 아, 호텔. 아항, 호텔. 반도 호텔입니다. 반도 호텔. 9월 6일 모시가 반도 호텔 303호실. 자, 어머나, 어서와요. 허허,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군. 당신 변호사님 맞죠?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 형사 쓸데없는 말을 해주었군. 왠지 영화 같아요. 우메요 조금 흥분되는 것 같아요. 앙, 잠깐만 기다려요. 화장하고 올 테니. 말을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저분은. 앙이라니. 앙은 단팥. 일본어로 단팥. 있죠. 뭔가 단팥 느낌이었어요. 아, 닮았다고요? 핑크색 머리라서 그런가? 조사! 와, 여기는. 아! 정무라. 응? 생물화였던가? 뭐죠? 아무튼 그런 것 같은 그림이 걸려있다. 창밖에는 늦여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눈앞에는 물론 아야사토 법률사무소가 보인다. 그렇군요. 확실히 방 안까지 혼이 다 보이지만 누가 있는지까지 식별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장미도 한번 볼까요? 예상했던 대로 조화다. 난 해바라기랑 둘림 말고는 꽃 이름을 모른다. 하. 대사는? 이 서랍. 드라이버가 끼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지? 한번 볼까? 짜자잔깐! 뭐하는 거야 당신? 만지지 말라고! 아! 어머머 몰라요. 자, 남의 방을 멋대로 뒤지다니. 우메요, 믿을 수 없어요. 더, 방금 순간 안색이 확 변했어. 저 사람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이랑 목격한 것!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얘기해주겠습니까? 엥? 몰라 몰라요. 그런 딱딱한 말투는 싫어요. 좀 더 친근하게 부탁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 말인데 자기 무엇을 본 거지? 갑자기 자기가 됐어요. 뭔가 나한테 말이야. 가르쳐주지 않을래? 싫어. 듣고 싶은 내일 재판에 와서 들어요. 뭐야 이렇게 할 거면서 왜? 못해. 그러면 이건 마지막이야. 이거 못할래요. 저기 테이블에 잔이 두 개 있는데 누군가 함께 묵고 있습니까? 우와, 날카로운 추리! 당신 혹시 명탐정인가요? 아, 아니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탐정이라면 뒷골목에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보시죠! 은근히 약 올리고 있어요! 매우는 뒤늦게 있는 그런 사람 싫어! 부들부들 참을 수 없어! 저기 당신은 어떤 분이죠? 와, 뭐예요? 날 꼬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제 직업을 묻는 거예요! 야, 귀여워! 부끄러워하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을까? 에헴. 저기, 이 일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안 가르쳐 주오징. 바보 같앙 말할 리가 없잖아요. 부들부들. 안 가. 싫어. 안 놀아. 아니, 조사 더 할 수 없겠죠? 여기서? 이거. 두 개의 잔. 누군가 함께 묻고 있는 걸까? 오! 혼자가 아닌 걸까요? 맞아, 두 개니까.
추리할 수 있어. 추리할 수 있어요. 침대. 심플한 디자인의 침대다. 잘 정돈되어 있어서 이상한 점은 없다. 그러면 이런 건 패스. 아, 이거 보고 싶은데. 또 오겠죠? 잠깐 하면서. 뭐가 들어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엥엥. 지금 안 되겠다. 일단 가야겠어요. 이동, 이동. 여기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분 만날 수 있으려나? 이러. 선생님이란 분은 외출 중인가? 역시 안 되는군요. 할 수 없군. 나중에 다시 와보자. 어허! 선생님? 오, 이 무게를 잡은 특유의 헛기침은 굴럭굴럭. 아, 자네인가. 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코수염이 되게 인상적이군요. 아, 예. 생각보다 더 무게 잡는 사람이다. 그 옷깃에 뱉지. 왜야, 자네도 변호사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네? 최근에는 한가하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겠네. 한가하다고? 그럼 왜 연락이 안 됐던 거야? 왜 그러는가? 이 호식하게 소라노스케가, 어, 이분 소라! 소라노스케가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지 않나, 자네? 저기 실은 아야사토 마요이씨꾼으로 왔습니다만! 띠용! 아, 아야사토 마요이. 뭐야, 안색이 변했다. 아, 난 그래, 무진장 바쁘다니, 자네. 어,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 있어, 무리. 잠깐만요! 어째서 내일이라고 아는 거죠? 아, 아무튼 무리일세. 그것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네. 흥, 어떻게 된 거지? 이야기가 다르잖아. 마요이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지? 그러면 일단 마요이한테 빨리 전해줘야겠어요. 응. 아무래도 지금 마요이는 조사받는 중입니다. 한동안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그 변호사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나? 아, 그러면 변호사 선생님에게 가야겠네요. 훔. 이야기한다. 의뢰를 거절한 이유, 그쵸? 어째서 거절하는 거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 아, 나라. 그쵸? 6시 남았는데 우리 조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째서 거절하는 거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바쁘단 말일세. 의뢰인 아야사토 치히로시의 친동생이에요. 아, 아니다! 의뢰인은 아야사토 치히로시의 친동생이에요! 치히로시는 당신을 신뢰해서 그녀를 부탁한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네. 응?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미안한 애만 받아줄 수가 없네. 너무하군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른 데를 알아보죠. 없네. 응?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용없네 라고 했어. 무슨 뜻입니까? 유감이나만 그래. 제정신인 변호사라면 결코 받아주지 않을 걸세. 헉! 정말 유감이라면. 왜죠? 그거 말할 수 없네. 절레 절레. 점점. 미안하냐만 돌아가주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치히로 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 치히로 씨와는 어떤 관계였죠? 점점점. 그녀는 여기서 근무했었지. 옛날에 말일세. 아, 대단한 아이였네. 순식간에 내 테크닉을 익혀나갔지. 오, 의동생!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무소를 떠났네. 그 아이에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네. 해야만 하는, 아이고, 해야만 하는 일! 그 아이의 눈은 언제나 그것만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네.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 그림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대단한 그림이군요. 오, 잘하는 걸.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림의 색. 대단하지 않나? 그치? 하늘의 색채, 바다의 색채, 이 빌진 모자의 색채. 몇 억씩 하는 그림이지만 난 절대로 팔 생각이 없다네. 안 물어봤거든요. 아, 절대로 안 팔아. 자네한테도 말일세. 팔 생각 없는데요. 안 팔아. 안 사요.
갈 거예요. 바이바이. 아,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응. 9월 6일 오후 3시 비치장 면회식 요요. 아! 어땠나요? 만났나요? 그 변호사 선생님? 뭐 어쩌지? 저기 말이야, 도저히 솔직하게 말 못하겠어. 그만두는 게 좋겠어. 그 선생님만은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 삐쩍 말라서 말이야. 거짓말! 점점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점점점. 혹시 거절당했나요? 아, 역시 상태가 안 좋고 삐쩍 말랐단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군요. 버림받은 거로군요. 저는 아, 슬슬 국선 변호사 선생님이 올 시간. 점점점. 4시 시간이 다 되었어. 어쩌지? 이 아이를 두고 이대로 돌아갈까? 당연히 맡아야죠.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결심했다.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변호를 맡겠어. 띠용. 어째서요? 어째서라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니요. 눈앞에 소년은 정말로 범이니까 중과품은 그렇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나를 바보 취급한 그 묘한 목격자, 의뢰를 거절한 변호사의 부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에겐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슬픔, 그리고 고독한 느낌. 실은 내게도 그런 적이 있었다.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렇군요. 애초에 난 어째서 변호사가 된 걸까? 그건 고독한 사람의 편이 되는 유일한 존재가 변호사기 때문이다. 아! 내게 있어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어. 난 네 편이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점점점. 변호사님. 으이. 으후. 점점점. 자. 그런 연유로 잘 부탁할게. 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난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기운이 난 것 같다. 기운.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는데 무죄라고 믿어도 좋은 거지? 네. 전 변호사님은 믿어요. 그러니 변호사님도. 응, 알았어. 자, 이렇게 된 이상 확인해야만 하는 게 있어. 그 수상한 여자가 있던 방의 서랍도. 그 여자의 태도가 변한 것은 서랍을 조사했을 때였어. 분명히 거기에 뭔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야기할 게 돈은 없겠죠? 없어요. 그러면 이동. 이걸 봐야 되는데. 아, 어서 오십시오. 누구시죠?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호텔보이입니다. 아하, 룸 서비스를 드리러 올라온 참입니다. 저기 우메요 씨는? 이 손님께서는 지금 목욕 중이십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자, 부디 느긋하게 즐기시기. 예. 오, 갔어. 그게 아니라. 여기 올 때마다 지독한 일이 벌어지는군. 하지만 방을 조사해볼 저를 기회야. 맞아요, 목욕 중이니까. 좋아. 아, 맞아. 그러고 보니. What? 뭐죠? 손님에게 전화가 왔던 것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응? 주식회사 코나컬처의 코나카님으로 붙어입니다. 코나카? 코나카? 아, 코나컬처의 코나카. 왠지 마음에 걸리는 이름이군. 코나카. 그 남자의 이름이에요. 언니에게 들었어요. 코나카. 어머니를 파멸시킨 남자의 이름인가? 코나카. 두둥. 우연일까? 흥, 조사한다. 빨리. 드라이버가 걸려있어서 서랍이 반쯤 열려있다. 이 틈에 안을 조사해보자. 띠용. 이건 도청기잖아. 틀림없어.
여자 어째서 이런 걸. 그러니까요. 증거품 도청기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어? 역시 쇼츠 구매요는 수상해. 이런 걸 가지고 호텔에 묵고 있다니 쯔쯔쯔. 분명 무언가 계략이 있음이 틀림없어. 진짜 수상한데요, 그쵸? 뭔가 이상해. 좋아! 내일 법정에서는 이걸 무기로 삼아서 싸워주겠어! 마요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굿! 좋아 좋아! 뽀빠이싱 아직 있나요? 뽀이싱? 뽀이싱? 아직 있나요? 어! 나 올려본다! 이러고 슬슬 자리를 떠야겠어! 그럼 또 보자고 우미호씨! 이 법정에서 거의 계속. 아, 저번에 했던 게임이구나. 네, 맞습니다. 지방재판소 제1법정. 이제부터 아야사토 마요이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네, 재판이 시작이 되었군요. 검찰 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 측 준비되었습니다. 이추루기 레이지. 오늘은 어떠한 작은 허점이라도 보여선 안 되겠군. 미추루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합니다. 피고인 아야사토 마요이는 사건 당시 살인 현장에 있었다. 어,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에 그쳐 살인 현장에서 동생이 발견된 그런 사건이죠. 맞아요. 검찰 측은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와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죄는 한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수사 지휘를 맡은 이토노 코기리 형사. 증인 이름과 직업은? 예. 공관의 이름은 이토노 코기리 케이스케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살인사건 수사 담당 형사입니다. 이토노 코기리 형사, 먼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지. 예, 그럼 평면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오, 평면도? 네, 사건 현장을 위에서 본 거로군요. 사체는 창가 이쪽 위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피해자의 사인은 둔기로 맞았을 때의 출혈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딱딱하고 커다란 물체에 맞아서 피가 많이 났다는 거죠. 아, 무서워. 흉기. 생각하는 사람 장식품은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 저거죠. 저게 그 둔기, 무기, 흉기죠? 여자아이라도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무게입니다. 엄청 무겁다는 거죠? 그럼 그 장식품을 흉기로서 접수하겠습니다. 여전히 장식품으로 취급하는군. 점점점. 증거품 평면도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그럼 형사. 예입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던 아야사토 마요이를 즉각 체포했다. 그것 어째서지? 틀림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증거? 네. 그럼 이토노 코기리 형사, 그 틀림없는 증거를 증언해 주십시오. 네, 증언이 나오겠군요. 증언 시작! 아야사토 마요이를 체포한 이유. 본관은 전화신고로 사건을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아야사토 마요이와 변호인 나루오도 류이치. 공관은 즉각 아야사토 마요이를 체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의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자는 아야사토 마요이의 범행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행 순간을 목격했다. 그렇군요. 그럼 나루오도 씨, 신문을 해주십시오. 아, 예, 하지만 지금 증언에 모순 같은 부분이 있던가? 피웅! 탁! 띠용!
뒷구석에 있는 마요이가 뭔가 던졌다. 오? 어디 보자. 언니는 증언에서 무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일단 엄포를 놓아서 증인을 동요시키곤 했어요. 대개의 증인은 동요에서 말 실수를 할 때도 있다고. 점점점. 하하하. 과연 오랑이 변호사의 여동생답군. 점점점. 좋아. 그럼 나도 해볼까? 오, 동요시키기도 해볼 건가 봐요. 무슨 일이죠? 띠용. 선생님 표정이. 아, 아닙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요시키기를 해볼게요. 동요시키기. 아야사토 마요이를 체포한 이유. 군관은 전화신고로 사건을 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해볼까요, 그러면? 큐! 잠깐! 잠깐! 그건 누구로부터의 신고였습니까? 이보쇼! 잘 아시면서 시침이 떼면 안 된다! 사건 현장 건너편에 있는 반도 호텔의 손님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요시켜도 별 의미 없는 모양이군.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물어볼 게 없겠죠? 피고인 아야사토 마요이와 변호인 나루오도 류이치. 공관은 즉각 아야사토 마요이를 체포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잠깐! 어째서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신고자의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자는 아야사토 마요이의 범행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언 내용만으로는 무슨 점을 찾을 수 없군. 마요이가 준 힌트를 믿고 미심쩍인 부분을 동요시켜보자. 계속 가볼게요. 본관은 전화 신고로 사건을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어볼까요? 잠깐! 그건 누구로부터의 신고였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역전재판입니다. 네, 역전재판이에요. 이보쇼, 잘 아시면서 시침이 떼면 안 된다. 사건 현장 건너편에 있는 반도 호텔의 손님입니다. 이런 부분은 종료시켜도 별 의미 없는 모양이군. 의미 없다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아야사토 마요이와 변호인 나루오도 류이치. 공관은 즉각 아야사토 마요이를 체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의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조금 전에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림없는 증거가 있어서 피고인을 체포했다고! 맞아요! 증거! 그런 말을 했습니까? 공관이 말했다고요? 말했습니다. 말했지. 셋이서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수상한 핑크색 여자의 증언이 어떻게 들림없는 증거입니까? 뭐라고 합시오? 우메오 씨는 수상하지도 않고 핑크색도 아닙니다. 그쵸? 사람 보고 핑크색이라니. 너무해요. 저기 핑크색은 핑크색입니다만. 덜컥 그러니까 나쁜 핑크색은 아닙니다. 땅! 이제 됐습니다. 절레절레. 이토노코 길이 형사.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까? 과연 동요시킨다란 이런 거군. 하나 배웠네요. 그쵸? 배웠어.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증언 순서를 착각했던 것 뿐입니다. 먼저 이 증언부터 했어야 한다. 그럼 형사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십시오. 틀림없는 증거. 공관 용의자를 확보한 후에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 나루오도가 준 거 아닌가요? 이거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피로 마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 분석 결과 이 피는 피해자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기 전에 범인의 이름을 적어 남긴 것입니다. 탕탕. 어떻습니까? 이것이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응.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에게 한마디 해두겠습니다. 아, 혼났던가 봐요. 아, 네? 어째서 먼저 이 증언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응, 혼날 것 같았어. 부끄럽습니다. 응,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공간 용의자를 확보하네요.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체 바로 옆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확실하게 피로 마요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확 분석 결과 이 피는 피해자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응, 나라 여기 있어요. 응. 그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기 전에 범인의 이름을 적어 남긴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냥 너무 많이 넘겨버렸다. 잠시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이토노쿠 형사. 피해자가 범인 이름을 써서 남기는 경우는 꽤 많습니까?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어, 드라마를 보시나봐요. 무슨 바보 같은 말씀입니까? 어, 현실에선 어떻습니까?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여동생 이름을 메모로 남기다니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아, 이 게임 역전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조금. 1승! 2승! 거기까지다. 훗! 절레절레. 승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피고의 이름을 적어서 고발했다는 것이다. 어, 손가락이 약간 미추르기 손가락이 약간 곤약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신을 살해한 범인으로서 그 사람 더 정숙하시오. 지금 발언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군. 그렇습니다. 미추르기 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증언은 여기까지로군. 좋아, 모순을 들이대보기로 할까? 무슨을 들이대려면 공간 용자를 확보한 후에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체 바로 옆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흐흠, 제시? 제시? 흐흠. 일단 추궁은 아까 잠깐! 그 옆에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 에이, 그럼 누가 썼다는 것인가? 누구냐면 어, 범인! 오메요! 저예요! 저예요! 접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혼나겠죠? 범인일 겁니다! 범인일 거예요! 범인입니다! 당연히 범인입니다! 흥! 삐졌네요. 범인이 자기 이름을 적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 땅!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1승!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주장한다면 증거를 제출해보실까? 허, 증거라? 흠, 실수다. 훗, 절레절레. 하, 자네에겐 상당히 어려운 요구였나 보군. 증거 없는 자는 침묵을 지켜줬으면 하네만. 흠, 주었으면 한다. 아,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형사, 그 메모인은 흠흠. 확실하게 피로 마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요이. 적을 수 있었을까요? 잠깐! 잠깐!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신만만한 느낌이야. 위험하군. 과학 분석 결과 이 피는 피해자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여기서도 추궁할 수 있을까요? 잠깐! 잠깐! 과학 분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구체적 말입니까? 그러니까 혈액의 성분인 저기 헤로 글로빈이 모헤그로 주문을 거부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아, 살았습니다. 이토노코 길이 형사. 예, 이게 다음 달 월급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도록. 오, 갑질이에요. 이런 거 나쁜 거. 미추력이 나빠요. 이렇게 갑질하면 안 돼. 나빠. 조금 불쌍하군. 어쨌든. 그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다고요? 이거는 조금 잠깐 있을까요? 어느 쪽 손가락에 묻어 있었습니까? 오른손입니다. 지희로 씨도 오른손잡이였지.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하하하,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런, 이쯤은 예측했나? 피해자는 죽기 전에 범인의 이름을 적어 남긴 것입니다. 근데 죽다면 이렇게 딱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남길 수 있을까요? 약간 기저귀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잠깐! 이토노코 형사, 피해자가 범인을 아 이거는 아까 했던 거죠?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면 아! 예순! 그 부검 기록? 그걸 제시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정숙 가시오! 지금 바람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군. 그렇습니다! 미추리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 증언은 여기까지로군. 좋아, 모순을 들이대보기로 할까? 그러면 허허, 오케이. 그러면 현장을 조사했고, 그때 바로 옆에서 메모를 발견했고, 비록 마요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어쨌든요, 박군사께가 입힌 피해자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들이대보면 안될까요? 제시한다! 있음! 이토노코 형사, 한 가지 확인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치히로씨가 그 메모를 남겨서 피고인 아야사토 마요이를 고발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할 생각입니까? 뭐라고 치오? 본관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례, 그 반대입니다, 형사. 반대입니까? 이 메모, 피해자만은 절대 메모를 남길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경찰 측 자료입니다! 등기에 의한 일격으로 즉사! 팡! 이미 사망한 상태지 않습니까? 어라? 어라? 이라뇨! 팡! 정숙하시오! 분명히 변호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사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길 수는 없을. 있음! 변호인, 미안하지만 그 부검 기록은 언제 손에 넣은 건가? 언제라면? 언제였지? 일주일 전이라. 2주일 전인데? 아, 그러면 지난번 라이브는 여기 없군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습니다! 전례. 하! 잊었단 말이지. 그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건넨 것은 본관입니다. 아, 그랬던가요?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그 자료는 낡았던 거지, 변호인. 무엇이야? 어제 내 명령으로 다시 조사했지. 피해자는 등기로 한 번 맞고 거의 즉사 상태였다. 단 맞은 후 몇 분 동안에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오늘 아침 내게 전달되었다.
그럴 수가. 즉 기존 마요이라 적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슉. 이상이다. 오. 그렇군요. 미추르기. 이건 내가 봐도 멋지잖아. 아, 그 별로 그다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네. 뭐지 변호인 그녀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 미추르기는 사기꾼이다. 형사는 사기꾼이다. 나는 사기꾼이다. 는 아니겠죠. 이런 걸 하면은 안 되겠죠? 하, 그러면. 네, 여러분 댓글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역전재판을 뭔가 쭉 뭔가 이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게임 같이 해주세요. 미추르기는 형사는 나는. 나는 사기꾼이다는 좀 이상하죠? 나는 사기꾼이다! 와! 잡아가세요! 느낌이려나? 형사는 사기꾼이다! 빵! 도노코 여기서 당신은 사기꾼이야!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내게 이런 가짜 기록을 넘기다니. 아니 뭔가는 저기 눈썹이 이렇게 됐어요. 도노코 길이 형사 이러면 안 되잖아. 잘못된 기록을 넘기다니. 쯔쯔쯔쯔. 혼나고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혼나고 있어요. 자네 실수다, 형사. 다음 달 월급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길 바라네. 나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건데. 감봉임과 또라니요, 형사님. 어떻게 살고 계신 건가요? 재판장, 이 기록을 접수해주시고. 재판장님한테 존댓말도 안 쓰고. 아,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증거품. 아야사토치히로의 부검 기록. 중기로 일에 맞아서 사망. 맞은 후 몇 분 정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몇 분 정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어떠신지. 피해자가 범인의 고발에 따르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군. 슈. 안녕히 계세요. 이런 큰일이군. 그럼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하지. 아, 이제 그 핑크핑크님 나올 건가? 살인의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비극의 소녀를 여기. 그럼 소지 구매 옷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저 여자의 어디가 비극의 소녀라는 거야? 나오겠군요. 증인이 나오겠군요.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뿅. 요런 느낌. 증인, 이름을 말하시오. 이메이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그쵸? 약간 버섯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증인이 나온 것 뿐인데 그렇게 웅성거리지 마십시오. 버섯 같다고 하지 마세요. 증인도 함부로 윙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땡. 곤란하고 방금 걸로 법정한 남자들의 마음을 한 방에 사로잡았어. 인기가 있는 타입이군요. 사건이 일어났던 9월 5일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오메오는요 출장지인 비즈니스 호텔? 있었어요. 호텔에는요 그날 오후에 체크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법률사무소의 맞은편에 있는 호텔 말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오호.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갑니다. 그건 밤 9시쯤의 일이었어요. 우메요 창밖을 봤어요. 히키야. 그랬더니 긴 머리 여자가 습격당하고 있더라고요. 습격한 사람은 물론 피구석에 있는 저 꼬마예요. 여자는 공격을 피해 도망쳤어요. 저 아이는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일격구이. 느낌표. 삐꾸리. 그 여자는
일본 여자가 꼼짝도 안 하더군요. 이상 우메오가 본 건 거기까지. 어떠신지 재판장. 그렇군요.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 같군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하니 점점 안 돼요! 안 돼!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뭡니까 변호인? 제 신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증언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띵. 분명 자는 아야사토치 히로의 제자였지. 그녀의 방식이라면 잘 알고 있지. 증언의 말꼬리를 잡아서 파고드는 비겁한 수법.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인? 신문을 하겠습니까? 해야겠죠? 해야겠죠? 여기서 그만두면 지는 거잖아요? 물론 한다! 띠용! 물론 하겠습니다! 미치려주는 우메요리가 신문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저층이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야. 해야죠. 그럼요. 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약정재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그건 나 밤 9시쯤에 일이었어요. 우메요 창밖을 봤어요. 창밖을 봤어요! 창밖을 왜 봤죠? 창밖도 보지 마! 어째서였습니까? 네? 네? 뭐가 어째서예요? 어째서 창밖을 본 건가요? 그건 그러니까 뭐지? 별 의미 없는 질문인데 왜 저러지? 역시 의미 없이 던진 거였군요. 그냥이에요. 맞아,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볼까? 해본다! 조금만 더 몰아붙여볼까?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창밖을 본 게 아닌가요? 이승! 변호인, 비열한 행위는 그만두길 바라네. 비열? 사소한 걸 붙잡고 늘어져서 증인을 동요시키는 것. 빵! 그런 듯이 비열하지 않다면 대체 뭐란 말인가? 정숙하시오. 변호인,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이런 순식간에 비열한 놈이 되어버렸다. 당신은 창밖을 보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 그랬더니 긴 머리 여자가 습격당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애교 부리는 것 같아요.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귀여운 척을 막 하다니. 이럴 땐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습격한 사람은 물론 피구석에 있는 저 꼬마예요. 여자는 공격을 피해 도망쳤어요. 저와 있는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에 이겼구이다. 여기서 뭘 추궁해야 할까요? 잠깐! 그 인물이 피고인이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쵸? 왜냐면요 우선 태형이 여자애였어요. 게다가 쬐끄만했어요. 그런 사람은 저기 저 여자애밖에 없잖아요. 쬐끄만하다고 저 여자애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뭔가 쬐끄만 사람이 지금 증언이 이상하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증언이 이상합니다. 어디가요? 우메요씨, 당신은 거짓말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 거짓말?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피고인을 목격했단 건 거짓말 아닙니까? 변호인,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오메요, 완전 충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정말 아야사토마요이를 목격했다면 대형보다도 먼저 복장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띠용! 마요이예요. 그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름 예쁜 옷인데. 네, 역시 그래도 조금 묘하다는 거죠? 게다가 머리 모양 역시 묘하게 묶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띵띵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증인의 증언은 이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빵!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지만 사건 당일에도 그런 복장을 했었는지 어떤지... 저 복장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토노코 형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빵! 어떻습니까, 우메요시? 뭐야, 그 단계! 우메요는 확실히 봤어요! 그냥 사소한 건 얘기해도 소용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중이 목격한 것은 똑바로 전부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메요 반성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주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히 져주진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 목격한 것. 우메요 세세한 것까지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그 여성 피해자는 처음 공격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것도 아니군요. 이건 증언 중이군요. 그러자 묘한 옷을 입은 여자애가 쫓아가서 들고 있던 흉기로 내리쳤어요. 흉기도 똑똑히 봤다고요. 시계예요, 시계. 탁상 시계.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었어요. 이 겨울 어떻게 시계라고 바로 알죠? 보통은 이걸 전부 그 장식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이분은 어때요? 이렇게나 똑똑히 봤다고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신문을 부탁합니다. 아! 이제 나루도 차례예요. 나루도 차례! 나루도 차례! 설마 공범? 공범? 일지도 모르겠어요.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이제 추궁해 볼게요. 우메요 세세한 것까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 여성 피해자는 처음 공격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도망쳤어요. 추궁! 잠깐! 추궁! 호텔에 있던 당신이 봤을 때 오른쪽입니까? 오! 이런 날카로운 질문 좋아요. 밥 먹는 손이 이쪽이니까. 맞아요. 오른쪽 틀림없어요. 밥 먹는 손. 그래서 계속하길 바라네. 그러자 묘한 옷을 입은 여자애가 쫓아가서 들고 있던 흉기를 내리쳤어요. 흉기도 똑똑히 봤다고요. 시계예요, 시계. 탁상 시계.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알죠? 이건 정말 이상해요. 시계 말입니까? 요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야하리 상황이었죠, 야하리 상황. 왜 그러죠?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이에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시계예요, 시계. 탁상 시계.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뭔가 그 시계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제시한다! 이것을 보아라! 우메요 씨, 당신은 방금 엄청난 발언을 해버렸군요. 무슨 소리예요? 놀래키는 거 없지예요? 놀랐나봐요. 이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은 탁상시계라 했습니다. 딱 걸렸죠? 딱 걸렸어! 하지만 본 것만으로는 시계인지 알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뿅! 최근에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시계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인물은 살인범이었습니다! 정숙하시오! 우메요 씨, 당신은 이것이 시계인 줄 어떻게? 이것이 시계인 줄 알았죠? 있음! 있음! 증인은 범행을 목격했다. 점점점.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짱! 변호인은 사소한 부분을 집어내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럼 주지문은 기가 땡 탈락. 있음! 있음! 이 방식은 제 무기입니다! 나로도 당당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진범을 발견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뿐이지만, 네, 한 번뿐이지만 있어요! 점점점.
나로도시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증인은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재판관 아저씨 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네요. 뭔가 정말이지 위험했어. 이 질문이 기각되었다면 승부는 끝나버렸을 거야.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요? 어째서 흉기가 시계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메요 들었어요. 그래요 오메요 그 시계가 울리는 걸 들었어요. 아? 당신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간 적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갈대 같은 남자.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요. 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간 적이 있을 리가 없죠. 나또님 어서오세요. 호텔방에서 들었어요. 사건 현장인 법률사무소와 반도호텔은 매우 가깝다. 그쵸? 이건 알고 있죠. 들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들릴 리가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걸로 납득이 갑니까? 절레절레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 아니요 아직입니다. 여기서 납득해버리면 진다. 왜냐하면 시계가 울릴 리가 없어요. 다 뺐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빵! 그 시계는 울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기억나시나요? 시계 부품을 빼고 거기 어떤 서류를 넣었다고 했어요. 지난번 전화 통화 때 그게 나왔었죠?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시계 부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시계는 지금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그런 걸. 아무튼 조사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귀찮으신가? 네. 아, 뿅. 어떻습니까 재판장님? 변호인 말대로 이 시계는 부품이 들어있지 않아요. 텅 비었습니다. 뿅. 나로도시,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방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시계 부품이 빠져있다. 따라서 소리가 들릴 리도 없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쭈쭈쭈 크크크 뭐죠? 꽤나 재미있는 추리였다. 변호사쿤. 미추르기, 시계 속이 비어있던 사실 알고 있었군. 아무래도 자네는 하나 잊은 모양이군. 분명히 시계 속은 비어있지 울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시계의 부품이 언제 제거된 것일까? 증인이 소리를 들은 후에 빠졌다면 아무 모순도 없지. 후! 재판장님도 공범이라고요? 엄청난 법정 드라마! 삐용! 왠지 아니실 것 같은데? 저렇게 선량하신 분이 꼭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매영씨가 시계 소리를 들은 후에 부품이 맞은 거 있지도. 점점점. 바로 그렇지 재판장.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 부품이 언제 빠졌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훗! 절레절레. 핫! 그걸 증명할 방도는 있습니다! 무엇이? 미추르기 검사, 잘 기억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만이 통한다라고 하셨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증거를! 시계 부품이 제거된 것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증거품은? 그쵸! 여기에요, 여기! 나라가 기억하는 것도 이거예요! 아, 언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만이야. 실은 맡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또야! 이번에 뭐야? 탁상시계야. 생각하는 사람의 모양인데? 세상에나 이게 말도 해. 근데 지금은 이 시계 말을 할 수 없어. 어째서 시시하게 시리. 좀 전에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대신 서류가 들어있어. 서류? 그게 증거품이야? 상상에 맡길게. 그럼 오늘 밤 9시에 보자. 네. 이렇게 라고요. 돌아간다. 이거죠? 이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라! 받아라!
이걸 봐주십시오. 오, 꽤 귀여운 핸드폰이군요. 좀 옛날 것 같죠? 와, 변호사 아저씨 여자아이 같다. 아, 놀림당했다. 나로도, 나로도 꽤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저기 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피고인의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빵! 사건장의 피해자와 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빵! 정숙, 정숙하시오! 피고인의 핸드폰이라고? 그런 거 처음 듣는데 난... 따라 불 마시고 가져가겠습니다! 허잇! 이 토노코 형사가 깜빡한 것이 아닐까요? 중얼중얼중얼중얼 다음 달 월급 각오하도록. 아, 나빠요! 월급 가지고 이러다니 정말 나빠. 허허, 불쌍하게.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삑 점점점. 아무튼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맡아두면 되는군. 네! 풍량 물을 마셨습니다, 나라! 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물이에요! 그래. 아, 근데 지금은 이 시계 말할 수 없어. 에, 어째서 재미없게. 좀 전에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점점점. 끝! 9월 5일, 오전 9시 27분. 그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삐! 쭉! 사건이 있었던 날 오전에 아직 증인이 호텔에 오기 전부터! 빵! 시계 부품은 이미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메요 씨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흉기가 탁상시계임을 알고 있었는지 말이죠. 점점점. 아, 아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기 어느 가게였더랑. 우메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말은 되는군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야하니까 만든 건데. 이걸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나 전에 본 적이 있다라는 증인의 발언은 어떤 증거품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그럼 제시해 보실까요? 증인이 시계를 본 적이 없었다를 증명하는 증거품을. 어? 이거 아닐까요? 어차피. 제시. 하더라! 나라! 어, 이걸 던지면 안 되는데요, 그쵸? 던지면 안 되겠죠? 던지지 않았겠죠? 증명은 간단합니다. 그 시계는 가게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물건입니다. 예! 예. 저건 제 친구가 직접 만든 것이니까요. 맞아요, 이거는 야하리가 만든 건데 두 개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중 하나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가... 자, 이번엔 어떤 변명을 할 겁니까? 오, 거의 이긴 것 같죠, 여러분? 거의 이긴 것 같아요! 거의 이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변명거리가 다 떨어졌을까요? 오후! 해봐. 우와! 뭘까요? 이게 뭐야? 와! 정말 뭐야? 이 삐죽삐죽 머리가! 그런 시계 따위 어찌되든 상관이 없잖아! 꼬맹이가 한 짓이야! 어서 사형시켜버리라고! 이 분홍색 버섯 같은 분이 화가 났어요! 저 진정하세요! 판사 아저씨가 놀랬어요. 재판관님이 깜짝 놀랬어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증인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우메요.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쬐끔 흥분 해나봐요. 무서웠어요. 증인, 저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흉기가 시계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더른한테 저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죠? 예의가 바르지 못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하? 린님, 1,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린님 후원 1,100원 감사합니다. 하트!
네, 나라 가와이 아카이 하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뭔가 이렇게 돈을 받으며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기운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지만 우메요. 버섯 언니 가겠습니다. 이런. 저는 당신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다! 네,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우메요는 어떻게 흉기가 시게임을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누가 알려줬다가 조금 더, 그죠? 아, 그때 방에 도청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거기로 들은 거 아닐까요? 우리한테 도청기도 있으니까요. 그쵸, 여기 이거. 우메요 방에서 도청기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일 겁니다. 정보를 듣고 있었다! 주은이는 그 시계를 만져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시계라는 정보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듣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이 시계임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그 증거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재미있군요. 그럼 보여주십시오. 흉기가 시계라는 사실을 증인이 듣고 있었다는 증거를. 이거겠죠? 이거밖에 없겠죠? 도청. 그거밖에 없겠죠? 도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찾아라! 도청! 이걸 봐주십시오. 아, 그건 제가 우메요 씨 방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번호인 그건 도대체 띵. 솔직히 우메요 씨, 당신은 피해자 아야사도 치히로 씨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죠? 이승! 하! 재판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준이 도청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마음에 걸립니다. 번호인은 증인이 전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전화 도중 흉기를 시계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걸 자네가 증명할 수 있겠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흉기를 시계라고 표현했다는 증거는 이거 아까 제시했었지 않았나요?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받아라! 피고인의 핸드폰입니다. 아까 본 물건이로군요. 다시 한번 피고와 피해자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삑! 언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만이야. 그쵸? 전화에 분명히 보면은 탁상시계야. 있었어요. 그쵸?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점점. 좋지, 구메요 씨. 당신은 도청기를 사용해서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시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빡!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 재판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너무해요. 얼굴 가지고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나로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변호 측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얼굴 이쁘셔. 증인 대답하시오. 무조. 증인. 시끄러워. 함부로 내려 말 걸지 마. 이 대머리야.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희망머리야! 대머리! 우메요를 괴롭히는 너무해!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여자의 본 모습을 봤어! 입장 내리면 바로 지금이야!
왜 도청의 당신이 쭉 보내기 좋을까요? 일단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래도 좀 멀리까지 오늘 순조롭게 잘 오고 있으니까 저장을 한번 할게요. 여기 4번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간다. 왜 도청을 했죠? 어째서 도청을 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왜 자꾸 대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가 나쁜 말 해놓고! 살인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미추르기가 지시한 대로 답변하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도청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매우 수상한 것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변호인의 말투는 문제가 있지만 그 기분은 이해됩니다. 재판관님!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누구 편을 지금 방금 저 사람이 대머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신이 살인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흥! 할 수 있을 리 없어! 변호사님, 그 표정은 뭘까요? 흥! 할 수 있을 리 없어! 하고 생각한 거죠? 쪽집게군! 유감입니다.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흥! 날렁한 남자네. 요즘 세상에 바보 같은! 이라니. 자, 사건이 일어났던 건 밤 9시쯤이었죠? 네요, 그때 호텔보이분에게 룸서비스를 받았다고요. 룸서비스? 뭘 시켜먹었나봐요. 네요, 아이스커피를 주문했어요. 알고 있죠, 아이스커피? 빨리 마시지 않으면 얼음이 녹아서 그냥 커피가 되어버려요. 아이스커피? 거짓말 같으면 호텔보이분에게 물어보시지 그래요. 아, 호텔보이 있었어요. 즉, 그녀는 현장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증인 아무래도 피해자의 전화를 도청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 건은 이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범죄다! 피고 아야사토 마요이의 살인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미네요와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승산은 없다. 변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은 수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텔보이? 우메요? 우메요는 어느 정도 해봤는데요. 뭔가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느낌이 드니까 호텔보이! 호텔보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호텔보이를 신문한다! 룸서비스를 제공한 호텔보이를 신문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무언가 트릭이 있을 겁니다. 호텔보이! 와, 진짜 썰렁한 사람이야. 요즘 세상에 트릭이라니. 일승! 일승! 난 그 신문에 반대한다. 어째서입니까? 그 이유는? 도청은 살인사건과 관계없다 라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단, 자네가 한 가지 조언을 수락하면 호텔보이의 신문에 동의하겠다. 조건? 호텔보이를 신문해도 우메요의 알리바이가 무너지지 않을 경우 당연히 쇼치쿠 우메요는 범인이 아닌 게 된다. 그럴 경우 자네는 마요의 유죄를 인정한다. 그게 조건이다. 그런 게 어딨어요? 뭐야 그게? 호텔보이의 증언에서 무언가 끌어내지 못하면 마요이는 그 자리에서 유죄라는 건가?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야겠죠? 그래도 해야겠죠? 신문 어디야? 신문 수락! 네,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겠죠? 에이, 일단 부딪혀보자! 알겠습니다. 조건을 수락하죠. 네, 채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눈 두 개니까 다 볼 수 있어요! 바보 같은 녀석, 쯔쯔쯔, 함정에 걸려들었군.
뭐라고? 저기 아무래도 쾅쾅쾅. 좋습니다. 그럼 호텔보이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아! 호텔보이 올 거예요. 이제 새로운 증인! 나와라 호텔보이! 호텔보이! 나와라!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지. 어? 나왔나봐요. 호텔보이란 이미지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한 남자라군. 오, 그렇군요. 자! 쟁반이 들고 왔어요! 바로 오셨나보네요. 예, 근무 도중 초대를 받아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티셋도 무거워 보이고 하니 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메요의 룸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반도 호텔의 급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메요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9시에 딱 맞춰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9시에 가져다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스커피는 틀림없이 그 여성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호, 커피를 배달해드렸나봐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호텔부의 신문으로 우메요가 살인과 관계가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마요이는 끝장이다. 집중. 신문 시작입니다. 후, 우메요의 룸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반도 호텔의 급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메요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9시에 딱 맞춰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9시에 가져다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스커피는 틀림없이 저 여성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호텔보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거야. 그런 것 같죠? 하지만 이 증언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해. 그러면 다시 한번 철저히 동요시켜보자. 동요하기 오늘 있었죠? 동요하기 해볼게요. 저는 반도호텔의 급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마스터쿠키님 후원 1,100원 감사합니다. 마스터쿠키님 후원 Face blowing a kiss, face blowing a kiss.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쿠키님 후원 1,100원. 와, 이렇게 뽀뽀 쪽쪽쪽하는 이모티콘 두 개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볼게요. 쿠키라. 저기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무엇이든 합니다. 아, 다 할 수 있나 봐요. 프론트에서는 체크인 체크아웃을 관리하고 방 청소에 베드메이킹 그리고 룸서비스도 가져다 드립니다. 오, 여러가지 일하시는군요. 우메요님의 체크인도 물론 제가 했습니다. 오, 항상 그런 정중한 말투를 쓰십니까? 변호인, 상관없는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메요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9시에 딱 맞춰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호,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 이것도 추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딱 9시입니까? 예, 몇 번이야 당부하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드시겠다 하면서 9시 범행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정확히 9시에 가져다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정확히 9시에. 정확히 명확히 확실히 똑똑히. 어, 약간 래퍼 같은데요. 정확히 명확히 확실히 똑똑히 9시였습니다. 그 묘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메요님께서 정말 이제 몇 번이나 강조하셨으니까요. 호텔보이신 부탁이에요. 우메요 9시에 마시고 싶걸랑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정각에 맞춰 방문을 노크했던 것입니다. 왠지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 뭔가 너무 딱 9시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일부러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9시에? 아이스커피는 틀림없이 저 여성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추궁해볼까요? 일단 조치코 우메요 본인이 정말 확실했습니까? 이런 건 중요하다. 어떤 닮은 어떤
네, 어떤 다른, 그죠? 어떤 버섯 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당당입니다.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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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다와 지당하다를 제 방식으로 어레인지 해봤습니다. 자기가 맞단 말이네요. 호! 이런 말을 쓰다니. 그 묘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기 룸서비스를 가지고 갔을 때 말이죠. 얼굴이 빨개졌어요. 입맞춤을 저기 해주셨으니까요. 입맞춤. 예, 키스 말입니다. 이쪽 땀에 쭉 하고. 어째서 입맞춤을. 틀림없이 제가 그러니까 이상형이어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연스러워. 우매연은 인상을 강제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흠. 점점점. 안 되겠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겠어. 이제 끝인가. 흐흐흐 크크크. 이제야 이해했나 보. 이 호텔 보이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자, 슬슬 지루한 신문은 끝내기로 할까? 그렇군요. 그럼 주웅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지는 건가요? 이대로 끝낼 건가? 울고 늘어진다. 다시 다시 안 돼 이렇게. 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변호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있음. 있음. 이제 와서 무슨 소리. 그럼 소용없는 짓은. 뭐 어떤가요 미추루기 씨. 나루오도 씨 단 한 번만 질문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것이 마지막 찬스다. 아 어떡하죠. 어떤 거래요. 무엇을 물어봐야 하지. 룸 서비스 배드메이킹. 잠시만요. 여기서 그러면 저장을 저장. 흥.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저장. 저장. 네. 저기 저장했고요. 일단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체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메요 씨가 체크인했을 때 상황을.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끝일까요? 아니야. 뭐가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후, 저도 꽤 매력있다 자부하지만 옆에 애인이 계시는 상황에서는 헛, 뿌리, 뭐라고? 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호텔 보이스 혹시 우메요 씨는 두명으로 체크인한 겁니까? 배경이 바꿨어요. 뭔가 임팩트 있는 슝 하는 느낌. 이슴. 일단 일을 제기해보겠다. 갑자기요. 절레절레. 일단 그 이인을 기각합니다. 땡 탈락. 대답하십시오 중인. 아, 네, 뭐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쭤보시지 않았으니까요. 되게 부끄부끄하고 있어요. 호텔 부끄부끄하고 있어요. 수상해. 부끄부끄할 수도 있지. 뭐가 수상하다는 거지? 그렇다 해도 보통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실은 저기 계신 검사님이 띠용 삐꾸리. 누군가 묻지 않는 이상 그 얘긴 하지 말도록 하셔서. 이 바보 보이가. 이겼다. 와! 끝인가봐요. 조치쿠 우메요는 트윈룸에 남성과 두 명이서 체크인했다. 아, 끝이 아니군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땀을 네 개나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룸서비스를 가지고 갔을 때 당신은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으로 의심받을 강력한 인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추르기 검사! 누구냐? 그 인물을 왜 나한테 묻는 거야? 그 인물은 이 사람이겠죠? 아마? 호텔보이! 호텔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호텔보이가 힘들겠죠? 응! 루메이오와 함께 체크인한 남자입니다! 부각을 올려라! 위! 부각을 올려라! 띠용! 미끄리! 알겠습니까? 이미 증명한 대로 우메이오는 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자신이 범행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메이오와 함께 있었던 남자라면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호텔보이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커피! 그쵸? 커피 뽀뽀 쪽 해줬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수작을 부리다니 부들부들 이제 와서? 그 남자의 존재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은 미추르기 검사! 바로 당신입니다!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부들부들부들 이놈 같은 아마추어에게 이 미추르기가 믿을 수 없어 빵! 여기까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검찰 측은 그 남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 멋진 모습! 멋진 모습! 재판관님 멋진 모습! 알겠소 아야사토 마요이의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합니다 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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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9월 7일 오후 2시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스팀보이요? 스팀보이는 뭐죠? 머리에서 김이 나는 건가? 어쨌든요 호텔보이가 나섰어요 스팀보이가 아니에요 변호사님! 대단해요! 진짜 멋졌어요! 그래 아 끄덕 정말이지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아니 아 그래 아 하지만 그 검사님도 멋졌는데 말이죠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눈에 흰자 이래 보이며 입술을 부르르 떨던 그 표정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게 약간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흰자 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면 그런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응! 아니 안 될 거야, 아직은 그런가요?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커다란 실마리를 찾았으니까 커다란 실마리! 실마리? 우메이오와 함께 있던 남자 말이야 물론! 아! 과연 그러고 보니 우메이오 씨 어떻게 됐어요? 바로 체포된 것 같아 잘 됐지만 유치장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나중에 가보기로 할까? 아무튼 사건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야 노노노 아 네! 난 그 남자를 조사해 볼게 그자가 언니를 아마 그럴 거야 괜찮아 내일까지 반드시 찾아낼게 내일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나는 조치코 우메이오의 증언을 정리한 서류를 받았다 아 그쵸 재판이 끝났으니까 뭔가 받았겠죠? 하지만 조치코 우메이오의 증언은 결국 대부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증언서에 적혀있던 것은 다음에 한 구절뿐이었다 우메이오의 증언서 피해자는 공격을 피해 오른쪽으로 도망쳤지만 쫓아온 범인에게 맞았다 슉 퍽 이런 느낌인가요? 증거품 우메이오의 증언서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이런 게 무기로 쓸모가 있을까? 어쨌든 조사하러 나가보자! 이렇게 계속 마요이를 유치장 안에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계속 유치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군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계속!